9월 넷째 주입니다. 추석 경기를 살리기 위해 경기도가 내놓은 경제 방역 정책, 한정판 지역카페가 나오자 지역카페 하루 사용액이 2배로 급증했습니다. 신규 등록 건수도 2배 가까이 늘었는데요. 이번 소비지원금이 풀린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경기도 지역카페 사용금액은 하루 평균 143억 원입니다. 한정판 지역카페로 모처럼 명절 대목을 앞둔 시장 등 골목 상권이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3대 무상복지 정책 중 하나인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이 오는 10월 15일부터 거주 기간에 관계없이 경기도에서 출산하는 모든 가정으로 확대됩니다. 자, 이제 경기도에 주민 등록이 된 신생아면 모두 지원 대상이 되는 겁니다. 출생신고 때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지역카페로 5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경기도가 산하 5개 공공기관에 대한 새 보금자리를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네,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입지 선정 공모까지 추진했는데요. 경기교통공사는 양주시로, 일자리재단은 동두천시, 시장상권진흥원은 양평군, 환경에너지진흥원은 김포시,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은 여주시에 각각 둥지를 틉니다. 경기도가 추석을 앞두고 연휴 종합대책을 마련했습니다. 30일부터 10월 4일까지 닷새간 추석 연휴 종합상황실과 비상근무체계에 들어갑니다. 이에 따라 연휴 기간 중 생기는 불편신고는 120 경기도 콜센터로 하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경기 e스포츠 전용 경기장 건립이 본격화됩니다. 판교에 들어섰는데요. 주변에 넥슨과 NC소프트, 네오위즈 등 게임 관련 기업들이 대거 입주했기 때문에 시너지가 클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 활성화를 위해 경기도와 성남 등 관련 기관들이 이번 주 손을 잡았는데요. 2022년 3월에 착공해 그 다음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성남시는 경기장 건립이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일대를 게임거리로 만들겠다는 청사진도 내놨습니다. 우리나라 e스포츠의 지형 크게 바뀔 전망입니다. 이번 추석은 코로나19로 고향 방문을 자제하는 분위기가 강합니다. 모두 건강하고 안전한 추석 보내시길 바랍니다.